아침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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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라. 가을이긴 한가봐요. 요즘은 이런 잔잔한 풍경이 참 좋네요. 시원하게. 네, 아름다운 종달리 돌담길을 이렇게 좀 걸어봤습니다. 걸으면서 사진도 많이 찍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도 편안해지고 정신 수양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찍은 사진 작품들 좀 보실래요? 하지만 제일 좋은 건 맛있는 음식이죠. 구불구불 마을길마다 숨어있는 종달리 맛집. 엄마표 밥상부터 트렌디한 밥상까지 오늘도 맛있게 먹어볼까요? 저는 늘 배고프니까요. 네, 종달리 첫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마치 엄마가 나를 위해 차려준 밥상처럼 겨운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아, 이곳은요, 노부부께서 두 분이서 운영하시는 굉장히 소박한 작은 가게입니다. 야, 근데 이게 반찬이 앞에 보면 깻잎만 봐도 딱 제주식이야. 이걸 이렇게 탁 해서 집 나간 입맛 거기 멈춰. 집밥 반찬으로 입맛 제대로 돋궈드립니다. 사장님 완전 간제비네, 간제비. 반찬 하나하나마다 간이 딱 맞아. 그냥 이 반찬 하나에만도 그냥 밥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반찬들. 우리 아들이 휴가 나왔는데 어? 그래, 우리 아들을 위해서 응? 상 한 상 차려줘야지. 첫 휴가 나온 우리 아들은 이거 먹으면서 엄마 감사합니다 하면서 엄마 밥상. 생옥돔을 노릇노릇하게 튀기면 얼마나 맛있게요. 여기에 종달리까지 왔으니 성게미역국 한 그릇 접수해야죠. 성게국도 자체 좀 비릴 수 있어. 근데 깔끔한 맛, 푹 삶아진 이 미역과 이 신선한 이 종달리 앞바다에서 그냥 금방 잡아온 이 성게, 이거에다가 생옥돔에다가 이렇게 훌륭한 밥 반찬까지 너무 훌륭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준비한 게 있죠. 우와, 제가 사장님께 또 하나 부탁드렸죠. 제 소울푸드 비빔밥. 간이 딱 맞은 반찬 듬뿍 올리고 여기에 갓 짜낸 고소한 참기름까지. 와, 저 오늘 여기에 누우렵니다. 자, 비빔거를 또 듬뿍 떠야 돼. 이렇게 듬뿍 떠서 깻잎도 이렇게 탁 올려줘. 그래서 먹을게요. 집 넘어가는 소리 여기까지 들리네요. 와와. 훌륭하다. 정말 맛있는 간단한 식사를 하고 싶다. 이곳 종달리. 종달리의 이곳으로 오세요. No, no, 종달 마을 길목에 자리한 이곳. 네, 종달리 두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내 입에 넣고 싶은 오이 맛있는 한 그릇 음식이 준비되었습니다. 여기는 어머님과 함께 운영을 하시고 계신데요. 딱새우와 양파를 같이 이렇게 싹 볶아서 딱새우를 카레로 같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카레 역시 좀 진합니다. 부드러운 카레 맛에 풍덩 빠져있을 때 딱새우가 탱글하게 씹힙니다. 살짝 어떻게 보면 그 바몬드 카레, 그 꿀 그런 카레처럼 달달합니다. 오히려 매운맛은 전혀 없어요. 근데 굉장히 생크림을 넣은 것처럼 크리미해. 색감은 뭔가 인도 커리 같은 느낌도 나지만 강함이 전혀 없어. 순수합니다. 특히 요 마늘 후레이크가 포인트예요. 이 마늘 후레이크의 이게 아삭아삭한 맛이 좀 씹히면서 양파를 싹 볶아서 그 카라멜라이징한 그 달달함이 살짝 씹히면서 중간중간 카레를 먹는데 딱새우가 씹히면서 바다 향을 빵빵 뿜어줘. 그런 느낌? 음식 구성 탁월합니다. 약간 모자란 듯 싶을 때 나와주는 꼬로케. 옛날 만나는 그런 카레 꼬로케. 굉장히 잘 튀겨주셔서 바삭바삭합니다. 네, 이번 메뉴는 여기에 또 대표 메뉴 스테이크 덮밥. 밥을 비비기 전에 노른자에 콕 하고 찍어 먹어보세요.
소고기 부채살을 사용한 덮밥 요리인데요. 되게 신선한 새싹 채소도 듬뿍. 이 안에 보니까 고기도 듬뿍. 우후. 여기에 쌀알마다 촉촉하게 스며든 달달한 소스까지. 스테이크 하우스네, 스테이크 하우스. 와. 이 스테이크 향이 고기를 굉장히 잘 구우셨어. 부들부들. 고소한 노른자까지 톡 터뜨리면 이 맛 안 먹고 배기나요. 스테이크를 소고기 부채살을 굉장히 잘 구워서 불량이 나게 자기 본인만의 소스를 만든다. 그리고 제가 아까 반찬 얘기도 하고 장국 얘기도 했지만 본인만의 이 스타일로 반찬조차도 다 직접 만드시고 정말 호텔급의 이런 가정식. 여러분 종달리에 오셔서 이런 훌륭한 음식 한번 맛봐주세요. 여기 프랑스에서 먹는 브런치. 여긴 프랑스가 아니랍니다. 아, 종달리. 프랑스 음식을 종달리에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샌드위치. 프레쉬하게 즐겨볼까요? 사장님께서 프랑스의 영화 공부를 하러 가셨는데 그러게 거기서 이제 이런 식당에서 일을 하셨대요. 음식에 푹 빠져서 제주도에 내려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런 브런치 가게를 지금 차리셔서 지금 운영하시고 계십니다. 이거는 지금 비건 샌드위치입니다. 비건이라고 하면 이렇게 그 고기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에 채소를 듬뿍 넣어서 속재료를 얼마나 넣으셨는지 저도 먹었네요. 이 아보카도가 그 치즈의 맛을 약간 대신하는 것 같아요. 이 재료들의 궁합을 위해서 만든 사장님만의 달달한 상큼한 그런 소스. 저같이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고기 맛이 나는 이건 샌드위치. 부드러운 이 맛, 빵까지 맛있습니다. 이번엔 프랑스 오픈 샌드위치 타르틴을 맛볼 차례. 굉장히 잘 익은 수비드 공법이라고 합니다. 이 랩이라든지 비닐 포장지에다가 다 싸서 길게는 한 72시간까지 한 3일 동안 저온 40도, 45도 막 이런 저온에서 물속에다가 넣어놓는 거예요. 타르트는 이렇게 먹습니다. 빵 위로 차곡차곡 재료를 올려 한 입에. 굉장히 지금 쫄깃쫄깃한 한 맛. 그리고 육즙이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그리고 수비드를 할 때 간을 미리 다 하고 하신 것 같아요. 이게 햄처럼 짭짤해. 샌드위치인데 불구하고 이 위에 올려서 이렇게 썰어서 각종 채소들과 사장님만의 소스가 더해진 상큼한 이 샌드위치. 정말 독특한 음식의 브런치를 먹는 느낌입니다. 프랑스 유학파. 네, 이런 아름다운 고장 공달리에서 맛보는 백반, 카레, 뭐 이런 샌드위치, 프랑스 음식까지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다양한 곳, 그리고 조용하고 아주 사색하기 좋은 곳, 이런 종달리로 여러분을 모실게요. 무적 종달리에서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바람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죠. 추위를 막아줄 따뜻한 밥 한 끼. 오늘도 맛있게 드세요.